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내가 사기만 안 치고 거짓말만 안 하면은 내가 그거 할 게 없는 거지. 무서울 게 없지. 거짓말하는 무당들은 두렵겠지. 언제 내 이 거짓말이 뒤통이 날까? 내 공수가 언제 틀릴까? 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 이번에는 제 목표인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근자감이 있어. 그리고 보면은 일감을 가지고 아 빨리 힘내서 이거 빨리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보고서 언제 다 써? 이거 언제 다 검토해갖고 이거 제출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좀 어떻게 보면은 매일 사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런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일반인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 와중에 근자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자감이라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실패를 하면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는 법이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는 게 선생님이고. 근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가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꼭 들으면 되는데 응? 가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간단 말이지. 가가지고 뭐가 내가 분명히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겪고 나서 나한테 와. 왜 겪기 전에 그냥 안 겪도록 내가 겪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일을 겪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안 겪도록 그냥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난 솔직하게 얘기나 하는 편이라 그랬어요. 똥 싸지르고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이 당당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무당을 편견이치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선생님은 무당으로서 당당하신가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내가 사기만 안 치고 거짓말만 안 하면은 내가 그거 할 게 없는 거지. 무서울 게 없지. 나는 사기치고 거짓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불려왔고 그리고 떳떳하고. 거짓말하는 무당들은 두렵겠지. 언제 내 이 거짓말이 뒤통이 날까. 거짓으로 공수를 내린 사람들은 내린 무당들 같은 경우는 내 공수가 언제 틀릴까 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나는 안 그렇거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 법당에 오시는 분들 보시라고 그냥 있는 그냥 형상에 불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랑 있어요. 저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랑 한 몸이 돼가지고 말이 이렇게 툭툭 나가는 거지 이거를 막 얘기를 듣고 나서 아 할머니 그래요? 저랬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인터벌이 얼마나 길겠어.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터벌이 길어져요. 내가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해주려면 찰나예요. 신은 정말로 찰나에 와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무당들은 보면은 말문이 안 열린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막 그러죠.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지만 선생님은 무당으로서 당당하다. 당당해요. 선생님도 그건 무당으로서 자수성가 하시겠네요. 아니 나는 뭐 지금도 뭐 못 먹고 살지는 않으니까.